정말 이게 무슨 차입니까? i40인데요.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도로에서는 진짜 만나기 어려운. 그런데 또 소리소문 없이 확 바뀌어갖고 우리들을 찾아왔다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레알 시승기에서 후다닥 후다닥 시승 행사 떼드라이브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자리에 왔습니다. i40의 앞모습입니다. 제가 i40를 초짜 아주 초짜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i40 살룬 정말 확 바뀐 거 맞습니다. 앞모습 정말 램프 이게 헤드라이트부터 굉장히 역동적이고 앞모습 또한 굉장히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옛날하고 현재하고 진짜 많이 체인지 됐습니다. 라디에이터 그릴도 더욱더 강력한 헥사고날 그런 그릴로 딱 패밀리 룩을 딱 선점해가는 얼핏 봤을 때 앞모습이 아반떼를 또 닮은 네 옆모습입니다. 옆모습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. 아반떼 역시 좀 키워놓은 소나타처럼 키워놓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좀 깜짝 놀란 게 되게 옆에 이 강판 강조항이 안전 아닙니까? 근데 굉장히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. 이게 손으로 저 진짜 힘도 안 주거든요. 좀 너무 좀 쉽게 들어가서 이 차가 좀 잘못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기대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엉덩이로 싹싹싹 타요. 아 트렁크 생각나네요. 자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. 제가 초창기 때 막 들어가고 해갖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? 아 이제 안 합니다. 이제 저도 이제 컸어. 이제 그래도 좀 더 고급지게. 아무튼 트렁크 공간은 넓고요. 어쨌든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갈 거야. 자 뒷모습 어떻습니까? 뭐 저는 뭐 무난하다. 역시 i40 살룬 그리고 EVGT라는 어떤 엔진 새로운 뭐 기술 자기는 장착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네 그래도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바로 그러나 오늘은 기자단들이 전원 와서 하는 그런 집단 드라이빙이죠. 그래서 떼 드라이빙은 아닙니다. 집단 드라이빙인데 바로 가겠습니다. 정말 바뀌지 않았을까? 이름만 그대로고 다른 거 안 바뀌었을까요? 이 차는 바로 심장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또 미션이 바뀌었습니다. 1.7 EVGT 뭐 잘 모르겠어요. 전 잘 모르겠는데 1700cc 그리고 미션은 6단에서 7단으로 한 단 또 올렸습니다. 아무튼 단수가 높아지면서 뭐 파워도 생기고 부드러워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느껴보고 있습니다 지금. 그리고 마력은 또 옛날보다 강해졌죠. 141마력 조금 약한 느낌인데 근데 전혀 운전할 때는 그런 느낌은 안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토크 34.7kg m 그래서 힘은 바로 느껴집니다. 그리고 자 엔진은 바뀌었어. 미션 바뀌었어. 뭐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. 연비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수능 2등급에서 1등급이 아니라 연비 2등급에서 1등급 얼마? 침착해요. 16.2km. Not bad. 엔진과 다 변화됐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가격입니다. 가격은 올리지 않았으면 예전 i40보다 하이급에서 100만 원 이상씩 오르니까 현대 이런 긴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러나 또 최상급 버전을 보게 되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거의 오른 게 아니죠. 3,125만 원. 인테리어 부분은 전형적인 아하 현대구나 라는 패밀리 룩을 가진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팍 듭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고급져졌습니다. 이제 럭셔리한 감이 있고 뭐 계기판은 뭐 역시 소나타 그랜저 그런 느낌 그대로 나고 센터페시아도 역시 그랜저 소나타 그 기반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다만 버튼이 좀 작고 크고 그리고 핸들링 자체도 굉장히 핸들도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 다 있고요.
그 패들시프트가 있습니다. 역동성. 나는 스포츠카처럼 역동적인 운전할 수도 있어. 자, 그래서 내가 야 김대훈 너만 네 생각이야 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실 분이 한 한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자동차를 오래 취득했고 또 자동차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를 자 전화로 직접 여보세요. 운전하는데 예, 뭐 다 아이포트 어때요? 아이포트 죽이네 이거. 아니 어떻게 현대가 차를 이렇게 만들어? 아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. 객관적으로. 아 진짜 객관적으로 이 차 아주 그 잘 만들었어. 아 어떤 부분이 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까? 조용하고. 네. 백사심에서 얘기해봐. 속삭여도 들려. 아 예예예. 예, 예. 아, 가격 문제는 어때요? 좀 비싸요 안 비싸요? 차가 비싸게 만들었으니까 시작됐지 뭐. 어떻게 동급 수입차하고 비교하면 네 가격 메리트가 크지. 아 예. 아, 그럼 오 선배님 너무 현대파 아니야? 현대파 아니야 이거?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평 한번 짧게 해주세요. 야 역시 그 좋은 차를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봐 주는 것 같아. 그 대표적인 저품가 차라고 보이는데 네. 아, 차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차 고를까. 아 알겠습니다. 오 선배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죠? 아 120%. 아이고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0km를 왕복을 해봤습니다. 뉴 i40를 타고요. 뒷좌석의 승차감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i40의 평가는 8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. 전체적인 기자들 평도 호평이고요.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많이 달릴 수 있을까요? 저도 궁금합니다. 레알 시승기 3.0은 계속됩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전 지금까지 김동현 기자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이 녀석은 i40였습니다.